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 이것은 뉴스인가 예능인가. 신개념 뉴스쇼 뉴스페이스. 뉴스페이스가 벌써 6회를 맞이하였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댓글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올리브 영상 띄워주시지요. 저도 아마 제가 10세 때 이런 뉴스 프로그램 꼭... 저 맞는 거 좋아해요. 모두 인지형하는 부분이지요. 저 장성규 지난 몇 주간 뉴스임을 깜빡깜빡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음 욕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하는데요. 웃을 수가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지요. 벗을 탈 털모. 얍! 여러분은 지금 탈모 빔에 맞으셨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탈락입니다. 머리카락 탈락이에요.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머리카락도 함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삐빕! 라는 등 각종 드립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탈모란 주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탈모인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웃음기 없습니다. 저의 웃음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댓글창에 알파벳 X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탈모인도 급증하고 있다고. 뉴스페이스 팀이 20, 30대 친구들을 찾아가 직접 물었습니다. 앙? 가족이 다 약간 이마가 M자 나중에 M자 탈모가 오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벌써부터 탈모가 진행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비밀인데? 탈모샴푸 쓰고 있어. 약도 계속 먹고 있어. 정력 강퇴하는데 그걸 먹으면서까지도 탈모 방지 약을 먹는 친구들 많아요. 탈모로 고민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성별도 나이도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로사사 오바. 죄송합니다. 오늘 웃음 없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탈모. 대체 정체가 뭘까요? 렛츠 미나 시간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탈모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요. 네. 탈모는 머리 빠지는 거죠, 뭐. 네. 탈모는 어떤 질병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일종의 증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70여 개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보통인데 100여 개 정도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걱정되는 부분의 대부분을 이루는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형 탈모라고도 부르죠. 쉽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폼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근데 그게 굉장히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공격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DHT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우리들은요. 결국은 계속해서 탈모를 진행시키는 거고 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막는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꾸준히 드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 누구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시잖아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제작진들한테 듣기로 오늘 미나 씨 출연시킬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저 고정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건 네 생각이고! XX. 네. 어떻게 된 건가요, 피디님? 미나 씨는 아무래도 이 머리가 원구멍 쓰리 가닥스잖아요. 워낙 머리가 풍성하시다 보니까 이 주제와 맞지 않다. 근데 예. 사실 제가 최초로 고백하는데 중학생 때 시험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생긴 적이 있어요. 사실 어린 나이에도 또 여성인 경우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남자 55, 여자 45,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 탈모와 민머리 관련 질문을 받아놨거든요. 검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나 씨 나가주세요. 아니면 여기 밑에 들어가시든지 저기 뒤에 들어가시든지 잠깐만 인터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탈모만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지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곳에 누추한 분을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예, 누추한 네. 곳에 이렇게 귀하신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탈모는 한 대 걸러서 나타난다. 정답은 뭡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유전자가 있으면 탈모가 발현되기 훨씬 쉬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뭐 특별한 규칙이나 패턴이 존재하지도 않고 탈모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어느 세대에든 나타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리태 먹으면 탈모에 좋다. 어떻습니까? 저거는 세모입니다.
세모는 뭡니까? 굉장히 애매한데요. 예. 예, 그 블랙푸드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엘카르티닌? 예. 이런 성분들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 양이 많지도 않고 또 비단 블랙푸드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블랙리스트에도. 저희가 댓글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장성규는 얼굴 밑으로 털이 없을 것 같다. 예, 무모증 맞습니다. 노털이에요. 빈털털입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탈모 샴푸 쓰면 예방은 됩니까? 라고. 사실 의약품은 아니고 의약 외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품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피 환경이나 뭐 모발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만 탈모 자체를 예방하는 정도까지는 좀 힘이 떨어지지 않나. 아하, 그렇군요. 아,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 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저거는 X입니다. X입니까? 네. 오, 이게 공기가 안 통해서 빠질 것만 같은데. 그렇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예, 예. 오히려 머리카락이 두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외부의 자외선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주의하실 점은 모자의 위생 상태 정도예요. 2차적인 염증이나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만 쓰시면 오히려 도움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 탈모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과 식습관이죠. 잠은 12시 전에 주무셔야 되고 7시간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주시면 좋고 뭐 네.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죄송한데요. 그게 현대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시청자들 대부분 직장인이신데 너무 현실 불가능한 조언 아닙니까? 선생님은 7시간 이상 주무시나요? 4시간 자고 왔는데? 탈모 환자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진취적이거나 목표지향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장성규 아나운서님처럼. 예. 네.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고 내 체력을 끌어다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노유노다. 열정 만수르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생활 때문에 탈모증이 이어지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이 없어도 탈모가 생기고 젊은 나이 때도 탈모가 생기고 즉 어떻게 해야 되냐? 쓰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잠 충분히 주무셔주시고 몸에 좋은 거 다 드셔주셔야 하고 제가 탈모분들한테 사실 꼭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 탈모증은 열심히 산 흔적이고 훈장이다. 물론 그 훈장이라도 가리고 싶을 순 있죠. 예, 예. 그럴 때는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예.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을 하지는 마셔라.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관리 잘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고 많은 것들 중 왜 유독 이 탈모에는 잘못된 속설과 민간요법이 많은 걸까요? 이 김민아 리포터가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영상 큐. 막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적용되는 범위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때에 한해서 국한시키고 있어요. 왜 지장이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애매한 기준인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탈모 자체가 지장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다른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탈모에 관해 한국에서는 탈모 자체가 터부시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빠진 것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사회가 되고 남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좀 더 탈모인의 자리는 더 움츠러들고 있어요. 탈모의 치료 자체가 좀 더 사람들에게 더 익숙해지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비보험에 묶여있죠? 네. 네, 네. 그러면 진입장벽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비싸요. 예, 쉽게 생각하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점부터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특히 남성들은 뚜렷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의 한마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언론인.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탈모. 그런데 왜 우린 탈모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이 잘못된 속설과 민간요법이 넘쳐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탈모를 터부시하는 문화.
가라앉아 있는 탈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탈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그 치료법을 고민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탈모인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그 또한 열정의 흔적은 아니었을지. 지금까지 장성 교수입니다. 예.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